혹시 임신 안 하셨죠? 왜요? 저주파 시술 들어갈 건데 임산부한테 하면 안 좋거든요. 임신하셨어요? 아니요. 임신 안 했으니까 그냥 해주세요. 네. 안 누우세요? 다 됐다. 그럼 이제 바다로 떠나볼까요, 서열은? 네. 지금 가는 거야? 어. 어디 갈 건데? 바다요. 그래. 여름엔 좋겠네, 바다도 가고. 아빠도 같이 가면 좋은데. 그럼 아빠도... 아빠는 바빠서 안 돼, 여름아. 오늘 당신 차 좀 써도 돼? 어? 왜? 안 돼? 아니, 어쩌지. 아까 정기검진 맡기고 오해 찾으러 가기로 했는데. 그래? 내가 생각이 짧았다. 내일 맡길걸. 됐어. 갔다 올게. 어, 그래. 다녀오겠습니다. 여름이, 재밌게 놀다 와. 응, 여름아 하자. 제가 시간 맞춰 잘 왔네요. 죄송해요. 쉬는 날 저희 때문에 쉬지도 못하시고.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을 텐데요. 여름이 잘 지냈어? 네. 아저씨도 잘 지내셨어요? 그럼. 우리 여름이 다 컸네. 아저씨 아무도 부를 줄 알고. 아저씨가 여름이 놀러 가서 먹으라고 맛있는 거 많이 만들어 왔는데. 볼래? 네. 잠깐만. 짜잔! 이 안에 맛있는 거 엄청 많이 들었다. 잘 먹겠습니다. 가서 신나게 놀다가 와. 사진도 많이 찍고. 아저씨도 같이 가면 안 돼요? 네? 아저씨도 같이? 여름아, 그러면 못 써.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네. 가자, 여름아. 근데 차는... 차 없어요? 기차 타고 가려고요. 아, 그럼 기차역까지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아, 아니에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아, 그러지 말고 저도 좀 껴주죠. 할 일도 없고 심심한데. 네? 여름아, 아저씨도 여름이랑 같이 놀러 갈까? 좋아요. 엄마, 아저씨도 같이 가요, 엄마? 엄마. 아이, 같이 가요. 제가 사진도 찍어드리고 짐꾼 노릇도 톡톡히 할게요. 가자, 여름아. 아이, 여름아. 아, 금희 씨도 얼른 타세요. 아이, 얼른 타시래도요. 그럼 오늘만 신세 좀 질게요. 신세는요. 덕분에 저도 바닷바람 쐬고 좋은데요. 지금 오세요? 어머,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제가 여기 온 게 처음도 아닌데 뭘 그렇게 놀라세요? 왔어요, 언니? 상미는요? 한 원장 만난다고. 근데 무슨 일로 오셨죠? 제가 무슨 일로 왔을까요? 한 원장한텐 얘기 들으셨죠? 곧 결혼식 올린다고. 글쎄요. 글쎄요라뇨? 무슨 반응이 그러세요? 이 결혼 할 수 있을까 싶어서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결혼 할 수 있을까 싶다뇨? 그러게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사돈어른? 고모님도 알고 계시나? 상밀? 상밀 뭐예요?
모르고 계신가 보네. 상미가요, 글쎄. 아, 저기 고모. 고모 나가서 음료수 좀 사올래? 음료수요? 음료수 뭐요? 웬만한 건 집에 다 있는데. 저기 콜라. 저기 콜라가 좀 마시고 싶은데 집에 콜라 없지? 네. 콜라는 아무도 안 마셔서 없는데. 그럼 가서 콜라 좀 사와. 갑자기 콜라는 왜? 아, 사오래도 얼른. 네, 그럴게요. 방금 한 말 무슨 뜻이죠? 상미일이라니? 다 알고 계시면서 왜 이러실까? 그러니까 상미일 뭐요? 유산을 한 겁니까? 아니면 애초에 임신을 안 했던 겁니까? 뭐라고요? 다 들었는데. 임신 안 했으니까 저주판지 고주판지 그냥 시술해달라고. 아유, 저기 잘못 들었겠죠. 끝까지 오리발을 내미시겠다? 좋아요. 그럼 준호한테 전화해서 내가 오늘 보고 들은 거 다 말하고 확인해보라고 하면 되죠 뭐. 아우, 정말 왜 이러실까. 저기 20평 아파트 해드릴게요. 사부인. 사람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보신 거 아세요, 상미 어머님? 나 고작 그 깟돈에 아들 팔아먹는 파렴치한 사람 아닙니다. 고작 그 깟돈이요? 그래서 정말 이 결혼 깨기라도 하시겠단 말씀이세요? 지금 마음 같아선 그런데 일륜주 대사 그렇게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좀 더 심사숙고해보고 전화드릴게요. 참, 전화기 꺼놓지 마세요. 안 받으면 준우한테 바로 말할 테니까. 응? 사돈어른 벌써 가시는 거예요? 고모가 고모 대신 마사지 받으라 그랬어? 저 여자한테? 저 여자가 뭐예요? 그 사돈 될 분한테. 고모가 그랬냐고. 네. 100만 원 버리는 셈 치는 게 너무 아까워서요. 잘했죠? 야! 야, 너 어디야? 지금 당장 들어와. 무슨 일인데? 한원장 엄마가 너 유산한 거 알았어? 이거 사! 뭐? 알았어. 일찍 들어갈게요. 네. 집에 무슨 일 있대요? 엄마가 좀 아픈가 봐요. 어디가요? 많이 안 좋으시대요? 아니, 그냥 좀. 그럼 얼른 들어가 봐요. 네. 이것만 마시고요. 해지잖아. 그대 울지 마.
김미 씨. 많이 준비했어요. 여름이 많이 먹으라고요. 여름이 뭐부터 먹을까? 샌드위치부터 먹을까? 자. 네. 금희 씨도 좀 먹어봐요. 정말 고마워요, 상원 씨. 고맙다는 말 대신 맛있게 먹어주면 좋겠는데요. 자요. 어때요? 물어보나 마나 당연히 맛있죠. 여름이도 맛있어? 짱 맛있어요. 와, 아저씨도 짱 좋은데? 주스 좀 주세요. 아, 네. 여름 주스 먹을까? 그래서? 그래서 준호 씨한테 말하겠대? 심사숙고해보고 전화 준다는데 아무래도 돈도 받아내려는 수작 같아. 그럼 다행이고. 뭐? 혹시나 애 아니면 의미 없는 결혼이라고 할까 봐 그런 거 아니라서 다행이라고. 그래서 원하는 대로 돈 더 주라고? 어떻게 그럼. 그렇게라도 해서 마음 달래드려야지. 넌 이렇게까지 비굴한 결혼 꼭 해야겠니? 몇 번을 물어. 꼭 해야 된다니까. 얘가 뭘 잘했다고 큰소리야, 큰소리가. 아무튼 난 20평 이상 더는 해줄 수 없으니까 그런 줄 알아. 엄마! 상미 만나고 오는 길이니?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아예 그냥 네가 상미 아니면 만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상미는 좀 어때? 먹어요? 아인 잘 크고 있대? 그럼요. 얘가 새까맣게 모르고 있네. 아유, 준호야 이놈아. 네 아이는 없어, 이제. 네 팔자에 자식 복은 없다고. 근데 왜 그렇게 보세요? 어?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 근데 금이랑 여름이 어디 갔니? 바닷가요. 아, 근데 왜 오셨어요? 뭐 저한테 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다. 너 말이다. 지금이라도 손이 발이 되게 빌고 금이랑 다시 살 생각 없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아이만 아니면 금이한테 돌아가고 싶다며. 그러니까 금이랑 다시 살 생각 없냐고. 하나만한 말씀 뭐하러 하세요? 아이가 있는데. 그치, 아이가 있긴 하지. 근데 오늘 좀 이상하시네요. 어머니는 상미 씨랑 결혼하길 바라셨잖아요. 근데 갑자기 왜 이러세요? 아니, 갑자기는 아니고. 구간이 명관이라고. 며느리도 그렇고 처갓집도 그렇고 금이네가 더 좋아 보여서. 그걸 지금 하셨어요? 뭐? 그러는 넌 그거 몰라서 바람 펴서 이사 달랬니? 하실 말씀 다 하셨으면 가보세요, 그만. 좀 쉬어야겠으니까. 저렇게 눈치가 없어서 어째 쟤. 이렇게 된 마당에 할 수 없지 뭐. 아파트 받고 입 꼭 담을 수밖에. 지금 오니? 네, 오셨어요. 그래. 안녕하세요, 할머니. 그래. 엄마랑 잘 놀다 왔어? 네. 나 여름이 한번 안아봐도 되니? 그러세요.
여름아, 할머니가 그동안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어디서든 잘 살고. 어머니. 아직 말 안 했어. 여름아, 들어가서 옷 갈아입어. 네. 아, 그럼 나도 그만 가보마. 그러세요. 여름이랑은 즐거운 시간 보냈어? 어. 차 없어서 많이 불편했지? 상원 씨 차 타고 갔다 왔어. 뭐? 차만 빌린 거야? 아님 그놈도 같이? 왜? 질문이 너무 우스워서. 그만 나가. 나 옷 갈아입어야 되니까. 안 나가? 왔습니다. 왔어? 넌 하루 종일 뭐하다 이제 들어오니? 아, 다 그네 그만 잡으래도. 올라가 쉬어라. 네. 아무래도 안 되겠어. 상미 결혼시키고 상원이 쟤도 결혼시켜야지. 놔둬. 제일 지가 알아서 하게. 그러다 또 뒤통수 맞으라고? 어허, 참 말하는 거 하고는. 아 참. 저, 근데 아까 그게 무슨 소리예요, 언니? 무슨 소리? 아니, 사돈 어른이 이 결혼 할 수 있을까 싶어서요 그러셨잖아요. 뭐? 아니, 사돈 어른 다녀가셨어요? 네. 아 근데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 결혼 할 수 있을까라니? 그러니까요. 저도 그걸 모르겠다니까요. 아니 용순이 말이 다 무슨 소리야? 사부인이 그런 소리를 했어? 아, 저 그냥 한 소리야 그냥. 아 그러니까 사부인이 그 소리를 왜 그냥 했냐고? 아 몰라. 그냥 하더라고 그냥. 사람이 근데. 아우 저기 별일 아니니까 당신은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해 내가. 아니. 어 저기 여름이한테는 말 안 했니? 지금 하려고. 지금? 아직. 며칠 남았는데 좀 더 이따 하지 왜. 여름이한테도 마음의 준비할 시간 줘야지. 입안 떨어져 그 얘기를 어떻게 한다니. 엄마가 갈까? 아니에요. 저 혼자 해볼게요. 그래 그럼. 필요하면 언제든지 전화하고. 네. 엄마도 안녕히 주무세요. 네. 지금 얘기한대. 어. 여름이 울고불고 하지 않을까요? 당연하지. 자식이 엄마랑 떨어져야 한단 말 듣는데. 우리 금이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날이겠네, 오늘이. 얘기 좀 할까? 무슨 얘기요? 엄마가 여름이한테 조금 놀랄만한 얘기를 할 거야. 그 전에 엄마가 먼저 약속부터 할게. 무슨 약속이요? 엄만 평생 여름이 엄마일 거란 거. 여름인 평생 엄마 아들이고. 약속할까? 네. 여름아. 네?
요즘에 엄마랑 아빠랑 많이 싸웠지? 네. 그래서 여름이도 좀 무서웠고. 조금요. 근데 괜찮아요. 근데 어쩌지? 엄마가 아빠랑 싸워서 벌을 받게 됐는데. 무슨 벌이요? 여름이랑 잠깐 헤어져 있으라는 벌. 얼마나요? 그렇게 길지는 않을 거야. 엄마가 여름이랑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니까. 안 헤어지면 안 돼요? 미안해, 여름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무너무 미안해, 너무너무. 엄마 말도 잘 듣고 친구들이랑 싸우진 않고 착한 아이가 될게요. 그러니까 엄마가 여름이 안 버리면 안 돼요? 엄마가 여름이 버리는 거 아니야. 여름아, 그런 거 아니야, 정말. 그런 거 아니야. 엄마가 여름을 왜 버려? 엄마 절대로 여름이 버리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 하지 마. 알았지, 여름아? 엄마랑 여기서 살면 안 돼요? 여름이 그냥 여기서 살게 해주세요. 네? 엄마랑 떨어지면 무섭단 말이에요. 미안해, 여름아. 미안해, 여름아. 너무너무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엄마. 우리 여름이 할아버지가 한 달에 한 번은 꼭 보러 갈 테니까 금방 또 보자. 응? 이모도 장난감 이만큼 사서 갈 테니까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지내야 돼, 여름이. 삼촌은 여름이가 제일 좋아하는 스케치북이랑 크레파스. 나중에 꼭 같이 그림 그리자. 자, 여름이, 할머니 봐봐. 여름이 금방 엄마가 다시 데려올 거니까 울지 않고 있어. 할 수 있지? 그래, 우리 여름이는 용감하니까 울지 않고 잘 견딜 수 있을 거야. 그럴 수 있지? 이만 가볼게요. 아니, 근데 혼자 가도 되겠냐? 네, 혼자 갈게요. 여름아, 인사드리고 가자. 안녕히 계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이모랑 삼촌도 안녕히 계세요. 잘가, 여름이. 씩씩하게 잘 지내고 울지 말고. 가자. 나오지 마세요. 아이고, 잘 갈게요. 그래. 가자. 가자. 왔어요? 여름이가 상원 씨한테도 인사하고 싶대서요. 그랬어, 여름이? 네. 그동안 맛있는 거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많이 해줄 거야, 아저씨가. 그러니까 무조건 맛있게 먹어줘야 한다. 네. 그리고 이거. 이거 뭔지 알지? 마법 쿠키요. 맞았어, 마법 쿠키. 이 쿠키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행복해져요.
기억하네. 아저씨가 또 마법쿠키 만들어서 여름이 보러 갈 테니까 그때까지 잘 지내고 있어. 알았지? 네. 제가 모셔다 드릴까요? 아니에요. 혼자 갈래요. 여름이랑 둘이 있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요, 그럼. 제가 여름아. 안녕히 계세요. 가자. 여름이 엄마가 준 핸드폰 봐봐. 엄마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준 거 다 기억해? 네. 영상통화하는 것도 다 기억하고? 네. 엄마가 아침 저녁으로 여름이한테 영상통화할 거야. 그러니까 이 핸드폰 잘 갖고 있어야 돼. 네. 일주일에 한 번씩은 무슨 일이 있어도 여름 보러 올 거고 하루빨리 여름이랑 같이 살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조금만 참고 기다리자, 엄마. 알았지? 엄마도 아프지 말고 여름에 꼭 다시 데리러 와야 해요. 알았어. 그럴게. 엄마 절대로 안 아프고 여름이 꼭 다시 데리러 올게. 역시 우리 여름이다. 그럼 우리 잠시 동안 헤어지는 거니까 악수하고 헤어질까? 오셨어요. 원장수녀님, 우리 여름이 좀 잘 부탁드릴게요. 네, 그럴게요. 여름아. 금희씨 내일 이혼하신다고. 결혼하면 바로 말할 거예요. 나 지금이라도 마음 바꿀 수 있다는 거 모르니 너? 어머니 그냥 제 편 드세요. 언니한테 미안하지만 난 지금이 너무 좋다. 저건 뭐야? 이 더위에 옷 뒤집어 쓰고 쪽쪽거리고 있더라. 누구세요? 나야 전함. 죄송합니다 아버님 어머님.